사흘 전 대법원 최종 판결로 박경기 아산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재선거를 치르는데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걸 다 세금으로 쓴다는 점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해서 낙마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박경기 아산시장이 낙마하면서 당분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아산시는 내년 4월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수장을 선출합니다. 재선거 당선인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를 수행합니다. 당장 12월 20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졌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선거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장비와 물품 확보, 투개표 요원 선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재선거의 경우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투표장과 개표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차 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선거 비용을 자치단체인 아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산시의 지난 지방선거 비용은 23억 원 정도로 재선거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재보궐선거 비용을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정부에게서는 큰 부담이 되고 또 그 아산 시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세금이 그와 무관하게 의지와 상관없이 그 선거 비용에 지출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떤 부당 전용이고 혈세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 차원에서 일정 득표율을 확보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 처리되면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중앙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각종 선거 보전금은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대전 세종 충남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선거구만 무려 7곳.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선거 출마자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